안녕하세요. 저는 스파크 AR 사용법 및 간단한 인스타 필터 만들기를 주제로 강의하게 될 아주대학교 이재윤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스파크 AR의 간단한 사용법과 인스타그램 필터를 만드는 간단한 예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윈도우즈 10 이상의 버전과 macOS 10.14 이상의 버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페이스북 계정이 필요하고 VS 코드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스파크 AR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메타,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메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누구나 쉽게 AR 효과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스파크 AR을 실행했을 때 보여지는 기본 화면입니다. 크게 씬, 레이어스, 그리고 어셋, 그리고 뷰포트, 그리고 프로퍼티스, 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영역은 실습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객체 단위입니다. 씬에서 선택을 통해서 객체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하는 등 객체 단위로 동작을 합니다. 카메라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였을 경우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파란 실선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파란 실선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카메라가 가리키는 위치와 카메라의 시야에 있는 객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카메라는 효과 공유를 위한 기본 장면 객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현재 보이는 화면은 메타 스파크 스튜디오를 실행한 화면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파일 New Effect에서 Latest 181번 버전을 실행한 화면입니다. 네, 위에 보이는 것처럼 파일에는 기본 프로그램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파일을 열거나 닫거나 저장하거나 퍼블리시, 인스타그램 필터로 퍼블리시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배포하는 버전도 포함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에딧 같은 경우에는 언두와 서치, 리두, 컷, 카피, 페이스트, 듀플리케이트 등 에딧하는 데 쓰이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뷰의 경우에는 쇼 패치 에디터, 쇼 콘솔, 쇼 액세서머리, 쇼 FPS 미터 등 다양한 규칙들이 포함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패치 에디터와 저희가 패치를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실행시킨 게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애드에서 어셋의 경우에는 왼쪽 아래에 보이는 화면과 같은 내용인데요. import 하거나 reference, textual animation, color LUT 등 다양한 것이 가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cene understanding, face tracker, plane tracker, target tracker, hand tracker. 네 개의 tracker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tracker, 추적기라는 말처럼 얼굴을 추적해서 메쉬 선택을 통해서 현재 보이는 이 사람의 얼굴을 추적하거나 아니면 해당 평면을 추적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부분만을 추적하거나 아니면 손만을 추적하거나 하는 등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3D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플레인, 그리고 널 오브젝트, 3D 오브젝트, 아까 말씀드렸던 메쉬를 따라서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페이스 메쉬가 따로 존재하고요. 3D 오브젝트, 벡터 오브젝트 등이 존재합니다.
2D 오브젝트로는 캔버스, 렉탱글, 2D 스택, 2D 텍스트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라이트의 경우에는 Ambient Light, Directional Light, Environment Light, Point Light, Spotlight 등이 존재합니다. 이펙트는 스피커와 Particle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나중에 추가를 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 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텍스처도 가능하고, 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업데이트 런타임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퍼티스, 쇼 미싱 어셋 등이 가능합니다. 윈도우를 누를 경우에는 미니마이즈 아니면 줌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헬프에는 좀 도큐먼트나 튜토리얼, 도큐멘테이션, 그리고 메타 스포크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기본으로 말씀드렸던 씬과 뷰포트를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보이시는 디바이스는 아이폰 13 프로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보여지는 화면과 카메라가 비추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뷰포트에서는 에디팅 모드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데 현재처럼 3D 오브젝트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2D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3D 오브젝트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겠습니다. 또한 필터의 경우에는 다양한 것이 존재하는데요. None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모든 기본 설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디폴트로 설정을 할 건데 여기는 카메라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카메라 부분과 캔버스, 페이스 트래커, 핸드 트래커,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데요. 올드로그래픽 프로젝션을 사용할 경우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격자 무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bird's eye 이렇게 멀리서 새의 눈처럼 본다는 의미이고요. left 왼쪽에서 보거나 오른쪽에서 보거나 앞에서 보거나 뒤에서 보거나 등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bird's eye를 통해서 이렇게 좀 멀리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AR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는 3D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안경을 끼는 필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화면은 어셋을 AR 라이브러리를 눌렀을 경우에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3D 오브젝트에 선글라스를 불러와서 페이스 트래킹을 통해서 얼굴에 선글라스가 얼굴을 따라다니는 효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어셋을 확인하면 하트 쉐이프드 선글라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화면에서는 뷰포트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뷰포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에 보여지는 부분과 아니면 이 현재 씬에 존재하는 것만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하트 쉐이프드 선글라스를 씬으로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트 쉐이프드 선글라스가 3D 오브젝트로 씬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페이스 트래킹을
추가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 트래킹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때 메쉬가 잠시만요. 네, 페이스 메쉬가 추가되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속에 사람이 얼굴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메쉬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페이스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트 쉐이프드 선글라스는 이 해당 메쉬를 현재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트래커 밑으로 가져와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같이 하트 쉐이프드 선글라스를 해당 메쉬 밑에 넣어보았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페이스 트래커 밑에 하트 쉐이프드 선글라스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여지는 뷰포트에서 위치를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로테이팅을 통해서 방향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스케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른쪽에 있는 기본 세팅을 조정을 하면서 해당 기능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가까이 갈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제가 위치를 조정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퍼즈를 통해서 멈춰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조금만 더 낮아져야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가까이 갔으나 아직 거리가 멀죠. 그래서 조금 얼굴과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갈 경우에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져야겠죠? 네. 현재 실행되는 모습을 보면 안경을 착용한 것처럼 메쉬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사람이 예쁜 선글라스를 꼈다. 라는 것을 함께 글씨를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싶은데요. 해당 내용은 스크립트를 통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d 해서 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내 예쁜 내 선글라스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dit 했을 때 오픈인 VS 코드를 통해서 VS 코드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길어지는 관계로 2편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